볼로TV 성욱입니다. 지난 주말 개막된 2022-2023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그러니까 개막 라운드에서 가장 갈채를 받았던 팀은 단연 뭐 토트넘이었습니다. 뭐 여러 좋은 성과를 냈던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4골을 넣었고요. 유일하게 3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한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설레발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시즌 내내 1위를 다 한 번도 못하는 팀들이 뭐 부지기수인데 지금 시즌 개막 라운드부터 1위 또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한 번 승리로 네 또 개막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에게는 정말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는 그런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토트넘 승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손흥민과 케인 선수 이 손케 조합의 0골 무득점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득점이 없이도 토트넘이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현재에서는 이게 바로 토트넘이 더 강해진 증거야!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좀 꺼내고 있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이날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케인은 뭐 공격 포인트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공격 포인트 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손흥민, 케인은 각각 똑같이 나란히 이번 시즌에 2022년 들어서 가장 프리미어리그 승부 포인트가 많은 그런 선수들 리스트에 계속 올라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활약들이 AI 평점을 매기는 매체죠. 후스코어드.com에서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또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쾌거라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네, 아무튼 뭐 이게 팩트니까요. 네. 후스코어드.com에서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베스트 11 명단 뽑은 거 보면 골키퍼의 이제 맨디 선수, 수비 쪽에는 아스날의 진첸코 화이트, 또 뉴캐슬의 셰어, 본머스의 켈리, 그리고 미드필드에는 이제 쿨루셉스키, 조엘링드, 기마랑이스, 손흥민, 공격 쪽에 미트로비치, 웰백 이런 조합. 뉴캐슬, 토트넘, 아스날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맨시티 선수들이 없네요. 홀란드나 귄도원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갈 만도 한데 아무튼 실제로 이날 손흥민 선수 최다 키패스를 기록을 했고요. 스탯상으로도 뭐 팀플레이에 적지 않게 기여를 한 게 확인이 많이 됩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골 기회를 좀 놓쳤던 부분들 어쨌든 뭐 팀이 승리를 했고 손케인이 없어도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게 입증됐다는 어떤 토트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국내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경기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베스트 11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아무튼 현지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이 이날 나란히 골을 못 넣었다는 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발언에 주목을 하는 모습들을 좀 포착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달라진 위상이 어떤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개막전이 끝난 뒤에 현지 인터뷰한 내용이 뭐 풋볼 런던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 이렇게 좀 소개가 됐는데 이 내용들, 특히 팀 승리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토트넘 스쿼드가 두꺼워지고 좋은 선수들이 새롭게 가세한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가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팀에 빠르게 녹아드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스쿼드를 갖춘 팀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팀에 일원이 되느냐. 그러니까 토트넘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얼마나 이 선수들하고 같이 같은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해서 팀으로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언급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기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을 하고 자기에 대한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레벨이 아니라 토트넘의 대표 선수로서 팀과 동료들에 대한 견해도 현지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굉장히 현지 팬이나 미디어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당연히 동료들한테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선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특히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뭔가 팀의 베테랑 또 에이스다운 이런 모습이 보이는 어떤 진정한 그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물론 레전드가 보통 요즘에는 뭐 은퇴를 하거나 팀을 떠난 선수들에게 많이 씁니다만 리빙 레전드죠. 뭐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나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들이 어떤 게 또 있냐면 새롭게 영입된 선수를 다독이면서 이 선수들이 개막전 출전 시간이 짧았잖아요. 왜냐하면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라인업을 거의 그대로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개막전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를 단 한 명도 선발로 내질 않았어요. 물론
히샬송 같은 경우에는 징계 때문에 못 나온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이 출전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보낸 거죠. 어떤 스쿼드를 갖췄냐 보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다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스쿼드를 갖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팀 내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긴장감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권장될 만한 것이다. 이런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진정하게 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유명 패션 브랜드의 그 앰버서더로 화보 촬영을 한 게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또는 이제 개막 전에 징계 때문에 결장을 했었던 새로운 팀 동료죠. 히샬리송에 대한 언급도 빼놓질 않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두 선수는 서로 죽이 척척 맞게 장난치는 모습으로 또 화제를 많이 모았던 굉장히 빠르게 절친이 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하면서 동료를 추켜세우는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히샬리송에 대해서. 히샬리송이 오면서 물론 팀 내 경쟁 구도. 솔직히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선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면서 굉장히 어떤 팀 전체가 뭐 경쟁 구도에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팀의 어떤 분위기를 전주 알 수 있게 하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프리시즌 동안 히샬리송하고 훈련을 하면서 역시 엄청난 선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함께 뛰는 게 너무 즐겁고 이런 경쟁 때문에 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의 품격을 또 보여줬는데 아무튼 히샬리송이 올 시즌 토트넘 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너무 좀 비싼 건 사실이다. 좋은 선수지만 지금 토트넘의 구성을 봤을 때 주전으로의 도약 여부가 사실 확실치 않은 처지의 선수잖아요. 여러 포지션을 두루두루 다 맡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 어떤 포지션이 됐든 간에 확실하게 주전을 보장받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추측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개막 전에 쿠루셉스키, 히샬리송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쿠루셉스키가 정말 너무 좋은 활약을 했잖아요. 오른쪽 윙어로 나와서 종횡무진 정말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날 대승에 정말 주역이었죠. 쿠루셉스키가 그러니까 기존의 언터처블이라고 할 수 있는 손케인 조합에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개막전 활약 보여준 것까지 더하면 사실 지금 토트넘의 쓰리톱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최고의 쓰리톱 중에 한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쉽게 손대기가 어려운 레벨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면 로테이션 같은 이유가 아니면 이 세 명 중에 누구를 선발해서 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토트넘 상황이라는 겁니다. 히샬리송이 기량이 안 되는 선수가 전혀 아니지만 잘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합을 깨기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토트넘의 선수였던 앨런 후튼 역시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서 같은 의견을 좀 밝혔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의 역대 최고의 이적료로 합류한 히샬리송이 주전 경쟁에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낼 거다 이렇게 전망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멘트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쿠루셉스키가 콘테 축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신입생인 히샬리송의 주전 도약은 당분간 그래서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순환 논리일 수도 있는데 교체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히샬리송한테 좀 많이 나올 거고 교체 출전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처지다. 히샬리송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발로 나오면 최소한 어쨌든 45분 이상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여유 있게 본인의 기량을 좀 점검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교체로 들어가면 사실 뭐 빨리 들어 후반 15분에만 들어가도 빨리 들어간다고 하는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분 뭐 45분 이렇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선발로 들어갔을 때보다는 좀 좀 뭐라 핸디캡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발 도약 주전으로의 도약 선발 출전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 출전을 통한 어떤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 히샬리송에게는 시즌 초반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추측인데 콘테 감독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뭐 히샬리송을 선발로 넣을 거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손 케인이 개막전에 볼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여기는 언터처블 조합이고요. 쿠레스스키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처지도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토트넘이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아무튼 뭐 최근 그러니까 개막전 대승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에 대한 현지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재의 좀 보도들이었고요. 이번 주말에 첼시전 있습니다. 이거 말아먹으면 또 분위기 바뀔 겁니다. 뭐 이렇게 매주 1위 2위 하는 것이 언론 반응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개막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모아서 한번 전해드려봤고요. 아, 첼시전 아이는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히샬리송이 나올 것인지. 아, 이거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 바.